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보통 이제 그 안구 세척법을 하려면 네. 집에 이렇게 물안경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어, 마음을 먹고 수영 가려고 샀다가 네. 가지 않아서 놀고 있는 네. 이 물안경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 물안경을 앞에서 사용을 했던 그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물안경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좀 잠박잠박하게 담아두는 겁니다.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네.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조금 아, 생리식염수가 이렇게 좀 잠박잠박하게 되면 이게 눈에다가 딱 대면 이게 붓습니다. 눈에다가 대면 이게 압축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자, 뭐 어느 정도로 찰 정도로만 해서 뒤에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하시면 이게 새질 않기 때문에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깜빡깜빡깜빡깜빡 아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.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깜빡깜빡깜빡 하시고 아. 이렇게 해서 그냥 오. 내려보시면 네. 이게 잘 이렇게 딱 붙을 정도로 네. 안 새거든요. 오.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안구 내에 있던 그런 그 작은 먼지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. 네. 아,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이게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저절로 다 빠져나오거든요. 예.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전자파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10명 중 뭐 한 60% 가까이 6명 정도가 안구 건조증이 있죠. 그래서 사실은 눈물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그 배출해 내는 게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. 이제 그런 분들이 눈이 가렵거나 눈에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몰아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단히 이제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물안경이 집에서 놀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되게 깨끗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위생 문제는 없냐 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눈에 그 각막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. 다만 이거를 뭐 지저분한 채로 쓰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잘 씻으시고 잘 말리신 다음에 약국에서 구입한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얼마나 잘하시나 방금 질문하신 우리 조정 씨가 아나운서 아 걸렸어 걸렸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많이 따갑나요 할 때? 아니요 전혀 안 따갑습니다. 전혀 안 따갑습니다. 이 정도 하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들으시고 네. 이렇게 꽉 살짝 붙여야 돼요? 들어서 눈에다가 꽉 붙이셔야 됩니다. 고개 숙여서 이렇게 들고 하시면 떨어지거든요.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아까 선생님 하실 때 좀 약간 보기가 좋지 않은데 비주얼이 안 좋죠. 네. 조정식 씨 붙여주세요 빨리요. 시청률 올라갑니다.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점점. 예. 어떻게? 오? 귀여운데? 오, 잘생겼다. 귀여워. 미니언즈다. 오. 아니 근데 잘생겼어. 아니 근데 시원해요. 시원해요? 예. 네. 하고 있는데도 시원해. 하나도 안 아파. 오. 어머, 어머 신기해. 그리고 조정식 씨 물안경이 잘 어울리는데요? 물안경이 상당히 잘 어울려. 아, 귀여워. 귀여워. 눈이 한 두 배는 커진 것 같아요. 우와. 자, 이제 빼보고요. 눈 한번 딱 하고. 아니 근데 여기 먼지가 정말 먼지가 떠 있어요. 아유. 진짜? 오 진짜 오.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뿌옇게 이렇게 떠 있어요. 아 진짜. 정말.